자, 안녕. 오늘은 또 무엇을 해볼게요, 근데요. 오늘은 자, 보시다시피, 붓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붓과, 그리고, 이게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사실 서예 학원을 다녔습니다. 제가 서예 학원을 되게 오랫동안 다녔고, 거기서 이제 한문 공부와, 이제 뭐 천자문 공부랑 그리고 하늘 천따지 검은 현두를 화지우짓자 네, 썼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요수 있고 네, 아무튼 네. 아, 자. 오케이. 자, 좋아요. 앞치마와 토시. 네, 이렇게 했고요. 항상 제 기억으로는 서예 학원을 다녀오면은 항상 이제 먹을 이제 갈에다가 이렇게 해서 튀어서 항상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항상 지저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새해 2021년 새해 덕담을 여러분들께 써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들에게도 쓰고 제 자신에게도 쓰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새는 좋아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게 없었어요. 아, 있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던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물을, 진짜 그냥 물을 이렇게 해서 머베이 갈아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일단, 진짜 이게 뭐 오랜만에 보는 일단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넣고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는 이거를 와 깔끔하게 깔끔하네요 요새 아주 깔끔합니다 네 그래서 얘를 그냥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시 돌아온 민준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멥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튀지 않게. 이먹 냄새가 참 오랜만에 맡아보는 냄새네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한당 서예원.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초등학교 어렸을 때, 근데 거기 선생님이 진짜 무서워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막, 되게 무서워서, 네, 학원 가기가 두려웠던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아, 먹물에 왜또 먹을 추가시키냐라고 하시죠. 그죠, 그죠. 아, 여러분, 그래요. 왜냐면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보여주기 느낌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도 먹을. 자, 먹을 일단은 먹을 이렇게 항상 열심히 이렇게 갈았다는, 저의 어떤, 어렸을 때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위에 한번 다시 갈아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먹을 갈았어요. 오케이. 항상 이렇게 제 먹을 두고 붓이 지금 굳었어요. 이제 항상 이제 붓을 해서 우리는 이제 걸어서 붓을 날려놓죠. 이렇게 그죠? 생각하면서 오늘 일단 용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거
여기 이제 해가 좀 말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아주 추억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네. 자, 짜잔. 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아 약간 이렇게 써야지, 그지 이렇게 해야죠. 아, 그죠. 저는 이렇게 써보냐면 저는 이제 항상 한지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네. 이런 고급진 건 일단은 오랜 처음 봅니다, 사실. 네. 굽으면 예전에는 이렇게. 자, 아무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네, 목이 조금 튀었어요. 목물은 닦으면 되니까요. 자, 여러분 지금 댓글 읽어보겠어요. 네,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죠? 김다정의 서예교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김다정의 서예교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자, 요거 일단 요즘. 붓에, 이제, 붓이 좀 녹을 동안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화선지. 그렇죠, 화선지. 아, 오랜만에. 화선지, 진짜 오랜만에 또 들어보는 말이 또 화선지. 그렇습니다, 화선지. 여러분도 혹시 서예교실, 서예학원 다녀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뭐,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미술 시간에 이런 걸 하는가요? 제 기억으로는 학교에서 저는 서예를 했던 게 막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라고 쓰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파마 한 거 맞아요 하시는데, 파마 아주 살짝, 예. 흐물흐물한 S. 이런 느낌으로 했어요. 네. 어제 말한 스케줄이 이거였어. 이것도 있었고, 뭐, 이거 저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 진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했습니다. 어제 말한 스케줄이 이거였으면 아침에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정말 섭섭하네요. 자, 캘리그라피 한지 쓰기도 해요. 아, 캘리그라피. 오케이, 자. 붓이 조금. 그러니까 이거를. 붓이 녹지가 않아요, 아직. 좀 오래 걸리네요. 붓이 녹는데. 자, 붓을 빨리 녹일 수 있는, 붓이 지금 딱딱하거든요, 아주. 예, 그럼 요거를 빨리 녹일 수 있는 법을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혹시? 그러면, 네, 아니, 붓이 지금 되게 딱딱해요, 지금. 그래서 이 붓을 조금 이제 많이 좀 녹여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붓이 다 갈라졌어요, 지금. 요걸 이제 더 갈라지게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호호 분다. 오케이, 호호. 네, 안 돼요. 왜 날 놀리지 마세요. 먹으로 눌려요. 조물조물. 오케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먹으로. 조물조물. 오. 오케이. 아주 예쁘. 붓은 딱딱. 우리는 먹먹. 가슴이 먹먹하시군요, 여러분. 가슴이 먹먹할 땐 먹을 가세요. 네. 자. 부으려고 그래가지고 불었는데, 오빠의 따뜻한 마음도 녹여요. 다른 것도 담궈놔요. 알았어요. 다음부터 담겨둘게요. 버스로 꾹꾹 눌러서 풀어준다. 먹으로. 자.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 그냥 물에 적셨는데. 물에 한번 적셔서 이렇게 가져왔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물에 조금 담궈둘게요, 잠시만요. 좀 물에 풀어야 돼요. 그래, 이거 봐. 잘 풀리잖아. 이렇게 물에 풀어야 돼. 봐봐,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물에 좀 풀어서. 팩. 조금 눌러줬어요.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는 게 아니지. 한번 저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누구부터 할까요, 여러분? 일단 나이 순으로 가겠습니다. 나이 순으로 제일 큰 형인 찬성. 찬성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큰 형 찬성 형. 찬성이에게 새해 덕담. 찬성이. 찬성이. 너무 많은데? 자, 찬성이. 자, 찬성이에게 쓰는 말. 자, 오랜만에 씁니다. 처음으로 찬성이에게 씁니다. 자, 갑니다. 자세히 이거였어, 바로. 자세히 이렇게 해서. 진짜 오랜만에 씁니다. 못 쓰는데 너무. 이렇게 쓰면 내가 혼났는데. 잘못 썼어. 진짜 못 쓴다, 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이거 아닌데? 일단 처음은 이제 제 큰형이니까 이해를 해주겠죠. 네, 잘 못 썼어도. 자, 하셨어요. 괜찮아요. 뭐야, 아래 하신 분도 있고, 왜 잘 썼어 하는 분도 있어요. 오케이. 자, 찬성이에게서 하고 싶은 말은 작은 글씨로 쓰겠습니다. 너무 크네, 굳이. 이건 조금. 좀 놔두자, 여기. 잘 있어. 잘 있어. 오케이. 역시 물에 좀 적시니까, 얘가. 확실히. 네, 되네. 자, 아까 알려주신 법으로 하겠습니다. 먹으러 이렇게 싹싹 눌러줘라. 똑똑해, 똑똑해. 하티 똑똑스. 똑똑 하티스, 똑똑 하티스. 2021년 드디어 잡았어. 뭐라고 쓸게? 근데 옛날에 진짜 제가 했던 그 생각이 나네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만 했어요. 제가 막 완벽하게 못하지만 이거 이렇게 쓰면 진짜 혼나는데 옛날에 원래 잘 못하는 사람들이 부타령, 이렇게, 이렇게 재료 타령 이런 거 하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타령을 하고 있어요. 타령. 너무 오랜만에 하는 나의 모습. 옛날에 갑자기 서예 가르쳐 주신 정말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이셨는데, 그때도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 빌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이
계시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프리스타일로 그 글사체가 바뀌었습니다. 네, 요새 좀 21세기 기념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전통을 지키지 못해서. 찬성이에게 썼습니다. 찬성이는 오오오! 찬성이에게 쓴 찬성.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 왔구나. 왜냐면 찬성이가 이번에 전역을 했잖아요. 올해 전역했기 때문에 낙이 왔구나. 이제 낙. 여기서 낙은 즐길 낙자. 네, 즐길 낙자입니다. 고생 끝에 즐길 낙. 그래서 지금 굉장히 즐겁죠, 찬성이? 웃어요. 네, 심찬이. My 심찬. I love you. 요건 다 나중에 찬성이에게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얘는 접으면 안 되지만 말려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주제. 자, 오늘 어땠어요? 괜찮아요? 은근슬쩍 하트로 바꾸라고? 다 잘했대. 오, 반응 좋아. 오케이. I love you. 역시 하트 내 편. 으하. 잠깐만. 나 거꾸로 했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맞네. 이게, 그지. 이게 무거우니까, 그지. 맞아. 이게 바랍네. 오케이. 자, 다음 주자는,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준호. 준호에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준호는 메시지부터 쓰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쓰겠습니다. 잘 써야지 이제 진짜. 간다. 늙은이 됐네. 젊은 에너지.
준호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아 여기는 오케이. 크게 여기는 좀 자신감 있게 쭉쭉 뻗어나가는 느낌, 젊은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준호에게. 낙엽 끝에 이렇게 왜 대야 되는데? 젊은 에너지, 준호에게 젊은 에너지를 가득히 주려고 합니다. 점! 점! 크, 너무 잘 쓴 것 같은데? 점! 왜? 덧대기 하는 거 아니야? 덧대기 하면 혼났는데, 옛날에. 왜 덧대서 했어? 점! 점호! 나도 내 손 마음에 드는데 나는? 여러분 어때요? 젊은 에너지, 영원하리! 점호! 젊은 준호! 젊은 준호, 나 빨리 돌아와! 젊은 준호, 점호! 젊은 에너지, 영원하리! 내 동생 준호! 준호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호! 젊은 준호, 영원한 젊은 에너지. 네. 점호 이거 좀 잘 쓴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괜찮지 않아요? 약간 좀 이거 어디서 아니 죄송해요. 끝 마무리들이 좀 너무 다 됐으니까 오케이. 자, 다음 우리 우영이를 위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이에게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 우영이에게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아이디어 주세요. 네, 아이디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영이 일단 제가 우영이한테 꼭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장우영 안녕을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우영 안녕. 이거 제가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 칠판에다가 제가 써가지고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서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려나? 일단 장우영까지 했습니다. 제가 오케이. 아주 완벽해. 장우영 안녕. 네, 장우영 안녕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어서 안녕 여기서 쓰겠습니다. 여기 딱 쓰기 좋다.
잠깐만요. 아, 이거 지금 여기가 좀 좁네. 아, 있어 봐봐. 내가 여기 계산 잘못했어. 하지만 여기 책이네. 처음으로 영어를 써보겠습니다. 오, 영어는 안 되네. 오, 아 망했어. 아 우영이 어떻게 이거? 구슬 돌리니까 안 되네. 우영아 미안하다. 아 우영이 진짜 망했다. 어떡해? 와. 느낌으로 가야겠다. 안 되겠다. 네. 보이는 느낌. 오케이. 이런 느낌. 오케이. 마지막 좀 살렸다. 자, 조금만.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장우영, 안녕, 우린 니 편이야. 야, 보이!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조금 아쉽죠, 많이?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I love you. We all love you. 자, 다음 가겠습니다. 바로 다음. 다음은, 자, 예술이야 나왔습니다. 저런 말 너무 매력있어요. 좋아요. Young boy. 자, 나왔고요. 자, 다음 이제, 뭐예요? 얘는 얘가 거의 지금 이건 지금 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몰라요. 좀 이따가 다시 할게요. 제가 새로 다른 거 해보겠습니다. 형 얘 다 잃어버렸군요. 자, 다음은 우리 누구죠? 우리의 TY 프로덕션 태견. 태견 뭐라고 할까요? 아이디어 주세요. 아이디어. 자, 태견이 차례죠. 자, 태견의 영영정뚝떨이 뭐야? 영영 안녕 아닌데 장우영 안녕? 우린 네 편이야예요. 네. 태견 날리기. TY 프로덕션으로 해요. 빈센조로 해요. 오케이. 빈센조 대박 기원 하겠습니다. 네. 태견. 좋습니다. 자, 분위기 좋아요.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태견, 빈센조 파이팅. 자. 빈센조. 이제 약간 진짜 그 거기 예전에 보면은 정말 그 글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서하시는 되게 빨리 빨리 하면 안 되겠구나.
해결이에게 있는 아, 이 자를 너무 못 쓴다 나. 아. 2pm go. 어, 전 태연이 거 이거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조율을 잘못한 것 같은데? 어, 태연이 약간 택견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택견, 택견은 이제 한국의 무술입니다. 택견. 후! 후! 나의 에너지를 받아라, 태견아. 대박 기원 2PM도 점점 좀 막 내가 뭐 태가는 것 같지? 나 왜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정이 떨어졌다고 이 얘기였구나. 다 정에 정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죠? 네.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렛츠 고. 자, 이제 바로 우리의 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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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부위. 2021년 어떤 기다림 끝에 이제 뭐 그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긴 한데 오랜 기다림을 가져줬기 때문에 아 쿠니에게는 쿠니는 뭐하러 왔고요? 태국어 잠깐만 태국어 나왔습니다. Never ending and never ending honeymoon. 오케이 never ending honeymoon. 뭐 할까요? 쿵쿵 부인. 아, 쿵쿵 부인 좋습니다. 쿵쿵 부인. 쿵쿵 부인. 약간 영부인 느낌으로. 쿵쿵 부인. 네. 쿵쿵. 쿵 부인. 쿵 부인. 쿵 부인 냄. 쿵 부인. 훈이에게는 약간 서예 느낌보다 좀 더 귀엽게 해주고 싶어요. 부인. 부인. 글쎄야 되겠다. 이걸로 다시 해보자. 훈이에게 귀엽게 써보게 될게요. 이게 한 덩어리가 있어, 그지? 근데 이거 잘라내야 돼. 오늘 뽑아냈는데, 오케이 됐어.
아마 이거 처음 보는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마지막 저 멋있게 좀 해줘야겠다. 자. 자, 풍부인에게. 자. 진짜 멋있게. 니까지 오케이. 아, 이게 항상 여기 꺾이는 데서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게? 옛날에 그 느낌이 안 나오는데. 아, 이거 너무 로봇 같아. 훈의 트레이드마크까지 해서 니쿵 쿵부인 올해도 여행 가고 우린 부부. 처음 보시는 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 정말 그만큼 친하다는 예, 어떤 그 예, 어떤 컨셉입니다, 여러분. 예,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우린 부부 니쿵 알라비 니쿵. 자, 어, 주먹만 잘하는 것 같은데. 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티, 우리 하티를 위해서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우리 하티, 하티를 위해서 진짜 정말 공을 엄청 들여야 돼. 어, 공, 공들인. 공들인 작품? 공들인 작품 있는데 노래 내 노래 뭐지? 참 많은 공을 들인 작품인데 많이 뭐였지? 많이 어색한 표정과 많이 어색한 표정과 내 눈으로 물들었었지만 회색 뒤로 예쁜 색만 가득했어, babe. 새 도화지에 또다시 하티 그려진다. 내가 그림 잘못 그린다. 그러니까 제발 이해해줘. 서예 학원 안 간지 진짜 오래됐수. 그러니 이해해. 제발 이해 해주유. 자, 하티, 하티를 위한 2020년. 이렇게. 뭐 알았어. 뉴 오케이.
긴장된다, 긴장된다, 긴장된다. 눈물이 날 것만 같다. 투 하티스트 나의 하티 우리가 드디어 만나는 날 2021 2PM Love 하티스트 오케이 아 드디어 우리가 만나는 오늘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진짜 오랜만에 근데 개인적으로 하티 요 두 글자가 좀 마음에 들게 아주 그 약간 그 강약 조절이 좀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로 2021년 우리가 드디어 만나는 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만나는 이 안에 정말 보고 싶고 사랑하고 뭐 모든 게 담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걸 이제 걸어두고 우리가 드디어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작업도 하고 열심히 해야겠죠?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요건 이제 다 나중에 또 촬영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근데 주모 잘 썼어, 내가. 한번 봐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민준이와 함께하는, 김다정의 서예교실 한번 해봤고요. 오늘 정말, 아무튼 2021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또 이제 또 와이드식스 또 이런 것도 좀 열심히 지금 또 촬영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되고요. 2PM 컴백 위해서 정말 또 열심히 다들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고 우리 빨리 만나도록 해요. 민준이 거 하고 싶은데 여기는 열리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조금 많이 지금 막혀 있어서 잠깐만 도와주신다고요. 잠깐만 도와주신다고 지금 헬퍼 오시면 좋네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일단은 이게 일단 안 열려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제 거도 제가 제 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이게 열리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요. 오케이. 우리 혹시 해결사 1번 부분님께서 지금 도와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거를 한번 해보죠.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의미 있게 있을까요? 막내 민준이요? 뭘 쓰지? 와, 나한테 덕담? 알겠어요. 야! 저는 저한테 하니까 야라고 하겠습니다. 야! 야, 민, 준. 잘못 썼어. 민즈까지 썼어요, 지금. 웃을 데가 없어요, 지금. 어떡하지? 아, 야, 민즈까지 됐어. 야, 민즈. 아, 민준이 양. 오케이. 오케이. 민준이 양으로 가야 돼. 민즈, 니. 민준이. 민준 써야 되는데 야 민준이 향을 썼어.
아 이거 잠깐 어떡하지? 무슨 내용을 써야 되지? 민진이 현을 써버렸는데? 아 민준까지 밑에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 바보같아 진짜 민진이 향 뭐쓰지? 향 민진이 향 좋아 민진이 향 오케이 어떻게 마무리하지? 마무리 좋게 민진이 향 좋게 만들자 조가 이거 막 히읗자가 히읗자도 잘못 썼어 아 진짜 와 내 거 제일 이상하네 좋아 좋아 물음표 아, 나 잘못 썼으니까 다시 하면 안 돼? 야, 민준이 향 좋아? 했는데, 아니야. 얘 아니야. 향민, 뭐야, 이게. 와, 망했어. 아니야, 이거. 야, 민준, 아, 하려는데, 민준이 향 좋아? 했는데, 아니야가 됐어요. 이거 어떡해. 아, 아니야. 아? 아, 못나? 어떡하죠? 망했어요. 아. 야, 어떻게 이렇게 돼야 돼, 진짜. 좋아. 응. 좋아. 좋아.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올해 향이 좋은 사람으로 거듭이 되겠네요. 아, 제 거는 뭐 일단은, 제 거는 일단은 조금, 잠깐만. 응, 아니야 됐네, 갑자기. 잠깐만. 이상해졌는데, 야, 민준이 향 좋아, 응, 좋아. 근데, 응, 아니야. 제 거는, 일단은 잘못 쓴 것 같아서 요거는, 전 솔직히 너무 마음에 안 드네요.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일단은, 나의 하트. 우리가, 내가 진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지? 봐봐, 이거 봐봐.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고? 야, 보여요, 여러분? 야, 이렇게 차이가 나? 야, 나 진짜 하티에 대한 마음은 이렇게 조금 정갈하면서 나는 이렇게 썼지? 야, 민준이 향 좋아? 응, 아니야가 제일 잘 보이네. 응, 아니야. 아무튼, 여러분, 정말 부끄럽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 너무 부끄럽지만, 아무튼, 서예를 정말 오랜만에 한 저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뜻깊은 시간이었고 우리 멤버들 그리고 우리 하티 분들과 함께 서예 이 지금 저희 서예 교실 김다정의 서예 교실을 봐주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빨리 하루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톡 꽂아야 돼. 먹이 잘 안 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먹 지우는 게 되게 힘들었었는데 어렸을 때 그 뜨거운 물이 안 나와가지고 엄청 힘들었는데 아무튼 아무튼 여러분 또 조만간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 네, 좋은 일 웃는 일 가득하고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조만간 또 만나요 안녕 굿나잇